일단 앱 인벤터를 하시려면 스마트폰 필요하고 아두이노 우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루투스 모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HC06이라는 녀석입니다. 일단 얘를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RXD, TXD, GND, VCC 이렇게 4개의 다리가 달려있다 그죠? VCC 아두이노에 5V에 연결합니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하시고 TXD를 아두이노에 디지털 2번에 꽂으십시오. 2번. 그리고 RXD를 3번에 꽂으십시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5V VCC에 TXD를 아두이노에 2번에 RXD를 3번에 딱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아두이노에 코드를 업로드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HC06이 LED가 깜빡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요 속도로 깜빡거리는 거의 의미는 페어링할 상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행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거다, 그죠? HC06을 페어링을 먼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블루투스 디바이스 서치 해가지고요. 디바이스 서치해서 이 HC06이 페어링된 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얘가 아두이노가 블루투스 통신을 할수 있는 상태가 일단 돼야 되겠다, 그죠? 파일 예제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그 내장 예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싹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h 이게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뭐 비어 있는 채로 그냥 새로 할게요. 그냥 얘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 얘가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한땀한땀 만들어 보죠. 그 마이 시리얼이라고 된걸 HC0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블루투스 모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연결된 핀 번호 두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TXD를 2번에 연결하십시오라고 했죠. 2번입니다. RXD를 3번에 연결하십시오라고 했죠. 3입니다. 시리얼.begin 9600. 9600. 이거는 PC하고 아두이노 간 통신입니다. 앱 인벤트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앱 인벤트는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거니까 위쪽에 블루투스 모듈 begin 9600으로 해둡니다. 이거는 스마트폰과 아두이노 간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트 쪽에서 날린 값을 아두이노에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HC06이 available 하다면,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가 수신이 된다면이라는 말입니다. 블루투스 모듈 쪽에서 날라오는 데이터를 read 함수를 이용해서 1바이트씩 읽어드립니다. 그 결과를 serial.print, 여기서 시리얼은 컴퓨터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 C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날라오게 되면 뭔가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골격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앱 인벤터 쪽에 가서 값을 날려보면 되겠죠. 블루투스를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추가를 하실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보시면 커넥티비티라고 된거 있죠. 여기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라고 된 거를 프로젝트에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페어링하는 블럭 배치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 배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페어링을 한다. 요런 개념으로 갈 거니까 리스트 피커라는 게 있거든요. 페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블록놀이 하는 곳으로 가서요. 리스트 피커에 보시면 애프터 피킹이라는 거 하고요. 비포 피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포 피킹일 때 여기서 블루투스 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리스트 피커 1의 엘리먼트에다가 리스트 피커 1의 엘리먼트로 블루투스 1에 보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address and name 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의 address and name.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럼 요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페어링이라는 그 버튼이 하나 생기게 되고, 얘를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 목록이 출력이 되게 된다,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요때 아까 애프터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1에 페어링을 한다
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일단 필요한 게 얘인데요. List Pick1에서 선택한 엘리먼트가 요거고요. 여기 있죠. List Pick1에 선택한, 아, 엘리먼트가 아니라 유저가 선택한 것, Selection입니다. 그래서 Address가 요 Selection에 해당이 되겠고요. 얘를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 갖다 붙이면 될 건데요. 자, List Pick1에 보시면 Set Selection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를 요거랑 요렇게 연결한다. 요게 블루투스 연결하는데 기본 골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블루투스 모듈이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지금. 요 상태에서 자, 요거 눌러서 HC06을 딱 누릅니다. 그럼 얘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HC06이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둬가지고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녹한다 라는 키워드를 블루투스 모듈 쪽으로 쏘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forever. 수평하게 이렇게 엘리먼트를 집어넣어서 그럼 버튼 1 클릭에 대한 것하고 버튼 2 클릭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 되겠죠. 블루투스에 보시면 call send text 라는 게 있죠. 이게 제일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그죠? 텍스트에다가 녹한다 이렇게 입력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forever. 아두이노 쪽 시리얼 모니터에 결과를 찍어보면 제대로 날라오는지 아마 점검이 될 거니까요. 자, 화면이 이렇게 갖춰졌죠. 일단 페어링 눌러서 HC06을 딱 선택을 해줍니다. 자, 불 들어왔다,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볼 건데요. 아, 이거 한글은 처리를 하려면 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자, 녹한다 forever 이렇게 영어로 보내면 녹한다. 자, 예, 녹한다. 순서대로 날라왔죠? forever. 날라온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자, 녹한다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역슬래시 n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자, 스트링 단위로 봤는데, 스트링 텍스트는 HC06으로 들어오는 손님들 중에 read string until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종료 문자를 0x0a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0x0a가 아까 역슬래시 n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무슨 느낌인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 버튼 누르면 녹한다가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해지는 거고 forever, 녹한다, forever, 녹한다, forever 한 덩어리로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고 그럼 이건 우리가 이런 연산이 가능하죠. 만약에 앱 인벤터 쪽에서 보낸 데이터가 녹한다 느낌표라면 첫 번째 버튼을 눌렀구나 else if 텍스트가 forever 느낌표라면 두 번째 버튼을 눌렀구나. 자, 싹 지우고 자, 첫 번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버튼 눌렀구나. 아두이노에서 이제 그 앱 인벤터 쪽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명령어처럼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PC하고 아두이노하고 연결된 거는 지금 시리얼이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if serial.available 하다면 컴퓨터 쪽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뭔가 날린 값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뜻이고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serial.readStringUntil 그리고 얘는 종료 문자를 0x0d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carriage return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리얼 모니터에서 그 종료 문자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똑같이 할까? 자, 0x0a로 하겠습니다. 라인 피더. 시리얼 모니터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라인 엔딩 없음이라고 된 거 있죠? 요거를 세 줄. 세 줄이 라인 피더입니다. 세 줄 끼워서 한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 쪽으로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프린트LN 됐죠? 그럼 이제 받아야 되겠죠? 받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받는 이벤트가 구현이 안 돼 있거든요. 센서 쪽에 클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추가하시면, 그리고 이 녀석의 프로퍼티 보시면 인터벌이라고 된 게 있는데요. 일정한 인터벌로 한 번씩 얘가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클락이라는 타이머를 일정한 인터벌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수신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수신된 데이터가 있으면 읽어드리는 전략, 그걸 쓰는데요. 이 인터벌이 짧을수록 체크하는 간격이, 그 레이턴시가 줄어들겠죠. 1초는 조금 느릴 것 같고요. 한 100ms 정도에 한번, 11초에 10번 정도 체크를 하는 걸로 하고, 이게 타이머 가지고 이제 놀아야 되는데요. 클락1의 타이머, 그러니까 아까 인터벌이 한번 도달을 했을 때, 요때 가장 큰 조건문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블루투스가 커넥트가 되어 있을 때 뭔가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블루투스 쪽에 가시면 바이트 어베일러블 투 리시브라는 게 있습니다. 버퍼에 몇 바이트의 데이터가 있는가, 길이를 반환하는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거의 결과는 숫자입니다. 매스 쪽에 가셔서 요거 가지고 오신 다음에 얘가 크다, 0보다 크다, 0일 때가 수신된 데이터가 아예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0보다 크다면 수신된 데이터가 최소 한 개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블루투스 다시 누른 다음에 쭉 보시면 리드 리시브 텍스트라는 거 보인다, 그죠? 리시브, 나는 텍스트로 읽어드리겠다. 읽어드린 결과를 어딘가에 일단은 출력을 해보죠. 레이블을 하나 이용을 해서 요거를 세팅하겠다. 이러면 말된다, 그죠? 근데 number of byte라는 게 있습니다. 몇 바이트를 읽어드려서 저기다가 출력을 하겠는가? 그러면 그 몇 바이트인지는 아까 여기 나와 있었다, 그죠? 요 가지고 온 개수만큼 읽어드려서 그거를 label1에다가 출력을 하시오. 되겠죠? 제가 아두이노 쪽에서 hello라고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hello 수신이 된다, 그죠? 그럼 다시 nockanda 느낌표 두 개, 녹한다 느낌표 두 개를 보내면 녹한다 느낌표 두 개가 수신이 된다, 그죠?